많이 보는데 저도 막 이렇게 한번 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복장이 좀 그래서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혹시 뭐 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연습하면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조라는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바다나 강이나 이게 또 좋은 게 전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도가 없는 데서 수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거 바다에서 타보셨잖아요. 네. 그때 스릴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느낌? 멋있는 거. 아, 그렇죠. 아, 죽이네요, 요 느낌. 네. 아,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네. 저게 네. 속된 말로 요걸 또 궁금하거든요. 네. 가격이 대략 어떻게? 아, 가격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1,000만 원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기너 타입이고 좀 더 저렴하긴 한데 반값. 천만 원에서 반값이면 한 500만 원 선. 예, 아, 그러면 네. 보시는 분들도 아마 도전할 수 있는 네, 용기가 그렇죠. 생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아기들도 탈 수 있을 정도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공유하시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좋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우리 설이나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TV로 보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많이 사달라고, 예, 네, 포토쇼 많이 놀러오라고, 마저 끊이서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2019 국제 포토쇼, 이제 부산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재밌는 것들이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1등 선물이 바로? 저거! 저겁니다! 네, 저거니까요. 갖고 싶죠. 한번 타보고 싶죠. 네. 그래서 내일 오시고, 구경하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국제 포토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살이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렇죠. 화이팅! 화이팅! 한번 마무리할까요? 네. 자, 부산 국제 포토쇼 화이팅! 설이나 화이팅!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괜찮죠?